그렇게 해서 현재 뭐예요? 백드랍이죠. 백드랍은 현재 우리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테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드랍 보시면은 첫 번째 백드랍 1 하나 만들어 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XY 그리드 이렇게 됐어요. 얘 이름은 백드랍 1으로 지금 우리 이름을 지정해 놨죠, 그죠? 그리고 코드에 들어와서 이제 사운드로 보는 거예요. 사운드에 할당되어 있는 것이 팝과 칠과 클래시컬 등등 네 개가 들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얘는 백드랍 1이에요. 1이고, 만약에 우리가 백드랍 2로 넥스트 해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XY 그리드죠. 그죠? 여기서 들어와서 사운드를 보더라도 똑같이 팝과 칠과 클래시컬과 케이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대로 독립적인 사운드를 가져요. 그죠? CAT1은 meow, 그리고 CAT2는 growl.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드랍들은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다 소리를 같이 공통으로 쓰게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제 들어서 보시면 플레이 사운드, 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 사운드는 지금 백드랍을 선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이시죠? 백드랍입니다.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팝까지 네 개가 있습니다. 클래시컬 피아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 사운드 하면은 소리가 나죠. 그죠? 그리고 until done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until done은 이게 끝날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start 사운드는 좀 달라요. 마찬가지 클래시컬 피아노를 두고 우리가 루프를 넣을 거예요. 컨트롤을 해서 forever 해서 start 사운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보자는 거죠. 그리고 stop 사운드. 사운드에서 stop. All sound 이것도 둘게요. 자, 포에벌 해보겠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번 다시 한번 또 연주가 반복되고 있죠? Stop all sound 자, 끝습니다. 이게 이제 play sound until done은 끝날 때까지 연주를 계속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끝나면 또 다시 연주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until done이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 그러니까 이 사운드의 클래시컬 얘잖아요. 얘의 길이는 6.93초예요. 6.93초 동안 연주하고 또 6.93초 뒤에 또 다시 연주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start soun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Forever.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달라요. 보죠.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그냥 바로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연주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동시에 진행되게 되는 거죠.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그게 start sound입니다. start sound와 start sound, play sound until done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stop all sound는 소리를 멈추게 하는 거죠. change pitch 됐어요. 볼까요? change pitch, pitch를 바꿔준단 말입니다. 클래시컬 피아노로 다시 선택을 해서 연주를 시키고 얘는 옆에다 둘게요. 연주를 하고 피치 어떤 차이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스톱 올 사운드 그리고 클리어 사운드 이펙트. 그럼 지금 현재 사운드 이펙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효과들을 다 없애는 것이 클리어 사운드 이펙트입니다. 없앴어요? 다시 볼까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죠. 차이점. 이걸 사용하는 방식이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피치 외에도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팬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요거는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한번. 어떤 의미인지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차이점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치 팬 레프트 라이트 하면은 사운드가 서라운드라고 보통 표현해요. 돌비 스테레오 스테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마이크 스피커 왼쪽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마찬가지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은 체인지와 다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이펙트를 100으로 할 것인지 50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볼까요? 플레이 사운드
살짝, 그죠? 피치 값도 바꿔가면서 한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귀로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리어 사운드 이펙트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고, 얘는 볼륨을 조정하는 거예요. 볼륨. 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만약에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하면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연주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죠? 사운드 이펙트로 쓰고 스톱을 사운드 하고. 그리고 볼륨 100%, 볼륨의 100%, 50%, 30% 나눠가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볼륨 있죠? 현재의 볼륨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볼륨 클릭하면 100%죠? 만약 볼륨을 50으로 두고 클릭해 보죠. 50, 현재 볼륨은 50이죠.